안녕하세요. 김재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중에서 전철역으로 따지면 곤지암역하고 가까운 진우리라는 곳이에요. 도청면에 행정구역상 속해져 있고요. 오늘은 3개동 24세대로 1층은 테라스, 2, 3층 기준층, 4층은 복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역시 해당 세대는 복층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전에 제가 영상으로만 기준층을 소개해 드린 게 있으니까요. 우측에 추천 영상을 클릭하시면은 기준층 꾸며져 있는 집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근래에 전체적으로 4천만 원 정도 인하를 했어요. 예전에는 옵션을 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복층은 옵션이 없거든요. 요대로 가격이나 4천만 원 정도 인하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세대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약 22평 정도 되고요. 실평수 기준층이 32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복층이 거실이 오픈형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공간을 거실로 꾸며졌기 때문에 내부 평수가 작아졌겠죠. 복층 위아래 합쳐서 45평 정도 사용하실 수 있고 방 4개, 욕실 3개, 그리고 별도로 테라스가 있는 구조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예쁜 집입니다. 고급 내장재 마감으로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기준층은 실입지급 아예 없으셔도 괜찮고요. 담보대출로만. 복층 같은 경우도 저희가 2천, 3천 정도면은 맞춰서 담보로 내집마련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3천만 원이 없다 하셔도 꼭 전화 문의 주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 조건이 좀 돼야 방법은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전화 주시고요. 입구 쪽으로 가볼게요. 모든 세대에 지상형으로 주차장 선택하실 수 있는데 기본 100% 쓰실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오시면 해당 4층 세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일괄소등 스위치가 우측에 있고요. 바닥은 고급의 포세린 타일로 큰 사이즈로 마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디딤석도 굉장히 탄탄한 대리석으로, 두께도 너무 좋고 아주 탄탄하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벽면도 역시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장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방하고 똑같이 도장 처리가 된 신발장 3칸, 그리고 띄움 시공 잘 되어 있어서 우리 자지 신는 거는 안으로 정리정돈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참 예쁘네요. 부의 상징이네요. 예쁘고 심플한 골드 플레임의 중문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도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3베이 구조예요. 3베이 구조이고 딱 잠깐 아까 말씀 인트로 드렸지만 오픈형 천장에 복층이 아주 멋진 집이다라고 보시고 우측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이동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KCC 시스템 창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강마루하고 실크 벽지, 각방 온도 조절기 설치되어 있어요. 3m 35, 2m 55의 크기입니다. 두 번째 방은 KCC 제품의 시스템 창호되어 있고 강마루, 각방 온도 조절기 매립형으로 조명이 되어 있는데 3m 35, 2m 85인데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쭉 들어오시면 그래도 이렇게 문이 달려있지만 이 방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크진 않지만 행거가 위아래 있으니까 뭐 짐을 놔두든 의류 보관하기에 좋고 똑같이 창문까지 잘 되어 있어서 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거실부터 가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오픈형 천정을 원하세요. 그렇다 보면 위 공간들이 줄어들지만 진짜 멋지거든요. 정말 멋진 펜션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멋있는 샹델리제 조명으로 포인트를 줬고 천장 높이 또 매립형으로 시공이 LED 조명이 굉장히 환하게 잘 밝혀주고 있네요. KCC 제품의 시스템 창호 굉장히 키가 크게끔 시공이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앞쪽에 산 있고 아주 개방감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 양쪽으로는 실크 벽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콘센트 마무리 같은 것도 하나 보셔도 굉장히 고급형으로 아주 예쁜 스타일로 해주셨어요. 4m 10, 3m 55의 크기의 대형 사이즈예요.
콘센트 곳곳에 있고 이런 포인트 조명까지도 있어서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 주방 가기 전에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군데에서 에어컨 되는 4웨이의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다시 이 중간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공용 욕실 공간인데 세면대가 이렇게 건식이에요. 호텔 같죠? 근데 와이드예요. 굉장히 제가 팔을 쫙 펼 정도로 여유 공간이 있어서 이쪽에다 화장품을 놔두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멋스러운 조명 있고 우측에 콘센트 있어요. 고급 수전 그리고 싱크 여기 세면기가 아주 예쁘게 와이드한데 아래쪽에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욕실 용품들, 선반들 놔두고 여기서 편하게 손 씻고 세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은 보시면 아 정말 이게 톤이 되게 이뻐요. 그리고 마감을 보면 역시 약간 고급적이다라는 게 눈에 확 띄거든요. 변기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스프레이건이 있어서 아래 하부에 청소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딱 논슬립,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 시공되어 있고 벽면도 역시 타일 시공되어 있어요. 선반, 거울형으로 수납장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욕조가 있네요. 아이들한테도 좋고 반려동물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 씻기고 할 때 좋고 겨울에는 가을 겨울에는 우리 또 반신욕 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샤워 시설 되어 있고요. 파티션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를 좀 자유롭게 해도 용변기 쪽은 물이 덜 튀길 것 같아요. 환기 창문 있고 팬까지 다 있습니다. 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주방으로 가보실게요. 동선 굉장히 넓어요. 체구가 건장하신 분들도 동선 넓게 다니실 수가 있고 지금 저희가 일반층에는 냉장고가 꾸며져 있어요. 세대에 충분히 놔둘 수 있는 냉장고 자리가 깊게 있기 때문에 동선 방해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에는 김치통 같은 거 안 쓰는 물건 같은 거 위에다 수납하실 수 있게 냉장고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아일랜드 식탁 있죠. 멋스러운 약간 뭐 이자카야 같지 않나요? 오마카세? 그런 분위기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멋스러운 조명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가 160이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식사 4인, 5인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11자형으로 되어 있죠. 아, 위에 이게 되게 굉장히 비싼 건데 세라믹 상판으로 상부장, 상부 상판을 마감을 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또 보시면 턱이 없어요. 굉장히 큰 사이즈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하츠 제품의 고급 후드 대면형으로 요리할 수 있는 인덕션 3구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TV 보면서 아니면 가족들하고 소통하면서 요리하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아마도 여기 콘센트 그거 시공이 될 예정이고요. 우측에도 보시면 양쪽은 화이트 아래는 상부는 내추럴한 우드톤 하부는 도장 제품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수전 보셔도 큰 하츠 제품의 깊고 넓은 사각 싱크볼 되어 있고요. 역시나 고급 거위 수전까지 되어 있고 환기할 수 있는 창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주방 창문보다 훨씬 큰 것 같네요. 이런 쪽에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전제품들 놔둘 수 있어요. 하부장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아요. 이게 보니까 천장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안 쓰는 물건들 위에다가 수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하부, 상부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이렇게 키가 높게 엄청 깊어요. 뭐 냄비, 뭐 그릇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 안에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또 있네요. 이 공간이 뭘까요? 포켓도어가 이렇게 있네. 자, 여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되게 우리 아까 세면대도 봤는데 건식이었잖아요. 자, 보시죠. 다용도실도 건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물 사용 별로 안 해요. 바닥에 물을 그렇게 뿌릴 일이 없거든요. 냄새가 올라와서 그렇지. 화장실에서 주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 집은 특색이 있길 여기다가 건조기, 세탁기를 이 키 정도 내 시선에 맞춰서 손에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올라가지도 뭐 위로 끄집어내지도 않고 가로형으로 배치할 수 있게끔 콘센트 딱딱 있고 냉온수기 되어 있어요. 위에는 잘 안 쓰는 물건들 수납하시고 아래는 이렇게 깊게 돼 있어요. 냄비 같은 거 넣을 수도 있지만 세제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오른쪽도 역시 같은 상판을 다용도실에도 이렇게 좋은 상판 사용하셨고 이렇게 마감을 해주셨는데 수전 있어요. 우리 애벌빨래 할 수 있는 것들 창문 있고 역시 여기 뭘까요?
1등급 에너지 효율 도시가스, 1등급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깔끔하게 시선 처리 깔끔하게 동선 잡아주셨어요. 계단 밑으로 이따 올라갈 테지만 어차피 주방하고 이어지니까 이 공간이 안쪽으로 깊게 있거든요. 뭐 휴지 같은 거 창고 용도로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도 역시 다른 방보다는 좀 큰 사이즈의 시스템 창호 KCC 제품으로 시공해 드렸고요. 역시 삼성 제품으로 시스템 에어컨, 매립 조명, 간접 조명, 컨택박스 있는 데다 돼 있고 각방 온도 조절기 되어 있는데요. 안방도 사이즈 좋네요. 3m50에 3m35. 안방 안에는 욕실이 크게 있고요. 드레스룸도 크게 있어요. 파우더 공간까지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부부 욕실부터 볼게요. 아, 이게 제가 이게 욕실이 크기 때문에 여기 사이즈를 재봤거든요. 보자. 2m10, 145의 크기예요. 괜찮아. 웬만한 공용 욕실 사이즈입니다. 아, 파티션 처리가 되어 있는 레인 수전하고 샤워 시설 이쪽에 충분하게 아주 넓게 되어 있고 이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좋아요. 동선이 바닥 벽면 다 논슬립 타일 시공되어 있고 수건거리 이쪽에 있고요. 세면대 용변기 역시나 물 이렇게 틀고 내려도 수압도 되게 좋아요. 방주는 역시나 이쪽 옆에 한쪽에 보여주시면 스프레이건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제가 좀 참고해 드릴게요. 청소하시기 수월해요. 선반되어 있고 역시나 거울형으로 수납장. 이쪽에 보시면 자 왼쪽은 파우더 공간 화장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울을 해주실란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해드려도 돼요. 좋은 거울 안 해주신다고 하면 선물해 드릴게요. 화장대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 하부하고 선반 서랍장까지 있어서 화장품 아니면 속옷 같은 거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깊숙하게 드레스룸이 되어 있고 시스템 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서랍장까지 있죠? 사이즈 되게 좋아요. 길지만 좋네요. 5m, 저기 파우더에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이에요. 5m 45, 여기는 1m 30의 크기의 드레스룸인데요. 환기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기하면서 의류 보관하기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날씬한 분들이 있다면 동선 피해하지 않게 문 앞쪽에 스타일러 같은 거 요 정도는 동선 파괴 안 할 것 같아요. 화장대 의자 놔두고 여기다 스타일러 놔두고 이쪽은 좀 드레스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뻐요. 문 자체를 조금 아치형으로 이렇게 이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도 굉장히 고급져 보이네요. 복층 계단도 괜찮거든요. 이거 화이트 플레임으로 이렇게 안전 난간까지 해줬어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좁지도 넓지도 않아요. 안정감이 있는 그래도 계단 통해서 위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 계단 뒤로 해서 창고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도 조명은 있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한번 보여주고 욕실 있고 방 하나 있고 위에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왼쪽으로도 한번 비춰주시고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복층 올라오시면 이런데 여기 방부터 해서 쭉 보여드리고 방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와, 우리 아래 방이 세 개가 다 살아 있었죠. 방이 굉장히 큽니다. 왼쪽부터 우측까지 공간이 쭉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보여주세요. 과장님 왼쪽 같은 경우는 선반을 그냥 이렇게 수납 공간 했는데 다 비어 있어요. 어디죠? 여기다. 이게 통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래된 짐들, 안 쓰는 짐들, 계절 용품들 다 놔두시면 되고요. 이쪽에도 콘센트, 저쪽에도 콘센트, TV 놓을 수 있는 전자함 있고 환기 창문 있는데 안쪽도 이렇게 깊어요. 이 낮은 데는 매트리스만 놓고 잘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도 좋을 것 같은데 제 사이즈 특별히 안 됐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높이는 평평한 데가 2m가 조금 넘더라고요. 괜찮아요. 문 별도로 되어 있고 역시 각방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오픈형인데 막혀 있어요. 창문으로 처리해서 실컷 엄청 큰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이 있고요. 논슬립 타일로 벽면하고 바닥 다 마감되어 있는데 안쪽이 좀 깊어요. 애기들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때를 좀 밀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안 쓰는 다라이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안쪽으로 쫙쫙쫙 놔두면 될 것 같고 창문이 너무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생관리하게 습기가 굉장히 많은 화장실이니까 환기하기에 좋을 것 같고 샤워 시설 그리고 이런 것도 되게 디테일하다. 세면대 또 심플하고 아주 아담한 거울도 있고요. 용변기 설치되어 있고 스프레이견 있고 콘센트 휴지거리까지 다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왼쪽으로 한번 쭉 보여주실래요? 안쪽은 창고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문은 없고 조명까지는 되어 있어요. 조명까지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 아래에서 아주 멋스러운 우리 오픈형 천장 보셨습니다. 창문은 없어요, 이쪽에는. 근데 이 집은 멋으로 선택하시는 집이에요. 디자인 이런 걸로 선택하시는 집인데, 위에서 이렇게 개방감이 좀 있다라는 점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쪽 공간도 또 있다. 콘센트도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역시나 취향에 맞춰서 꾸미시면 돼요.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폭도 넓고 꽤 큰데, 제가 테라스 사이즈 쟀거든요. 5m20에 2m80의 크기입니다. 보시면 콘센트까지는 되어 있더라고요. 눈비 가려줄 수 있는 거 처리가 되어 있고, 조명까지는 되어 있는데 수도는 없어요. 아까 우리 안쪽에 있는 화장실에서 호스 같은 걸로 연결해서 테라스에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바닥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래요. 안전 난간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소음이 좀 들려요. 도로하고 가까워서 좀 시끄럽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1동이고 2동, 3동 안쪽에서 같은 구조의 복층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꼭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은 제가 볼 때는 태양광도 하지만 아예 썬룸형으로 막아도 좋을 것 같아요. 시끄럽긴 하지만 우리만 있다라는 그 프라이빗함도 있거든요. 복층 세대 컨디션 굉장히 좋은 고급 빌라입니다. 이 3천만 원 정도면 저희가 담보로만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게끔 와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이 3천만 원도 없다라고 하시면 꼭 전화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전체적으로 투어가 가능하니까요. 또 편안하게 전화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또 저희가 좋은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